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12월 15일 수요일 지금 오후 한 5시경 됐습니다. 제가 잠깐 제가 가끔 들리는 순천의 순복음교회 정원에 여러분들한테 이쁜 꽃 보여드리려고 나왔어요. 꽃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. 빨갛게 핀 산다화랑 하얀 산다화가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철쭉도 많이 폈어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쁜 거 보이시죠? 예쁜 꽃. 여기 봐요.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폈답니다. 바닥에 이렇게 꽃도 꽃잎도 많이 떨어졌어요. 지금 튀고 떨어지고 계속하고 있네요. 이걸 좀 봐주세요. 얼마나 예쁜지 진짜 예쁘죠? 너무너무 고와요. 그리고 요 예쁜 철쭉 좀 보세요. 철쭉. 철쭉이 한두 송이가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도 떨어질 만큼 많이 폈답니다. 하얀색 산다화랍니다. 너무 깨끗하죠? 요 홍매화 꽃눈 좀 보세요.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죠? 봄이면 여기 홍매화가 엄청 예쁘게 피어난답니다. 오래된 홍매화들이에요. 여기가 흑매화도 있고 아주 여기 꽃이 너무너무 예쁘답니다. 봄 되면 꽃이 피면 제가 1등으로 찍어 드릴게요. 이거 보세요. 금방 필 것 같죠? 이 나무 좀 보세요. 이 하얀 산다와 지금 지고 있어서 색감이 좀 약간 노란색도 돌고 그런데 순백이에요. 순백 아주 아이보리. 이렇게 웨딩드레스가 생각날 만큼 깨끗한 색인데 지금 지고 있네요. 여기 이렇게 꽃 달린 거 좀 보세요. 겹겹이 폈어요. 겹겹이 겹꽃인가 봐요. 진짜 예쁘죠?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? 이렇게 예쁜 꽃을 이 시즌에 본다는 것이. 이렇게 교회 옆에 이렇게 정원수로 이렇게 심어져 있답니다. 지금 한창 많이 달렸죠? 지금 좀 지고 있습니다. 지금은 동백꽃보다는 조금 빨리 피는 산다화랍니다. 동백꽃의 일종이겠죠? 그래서 여기 남부지방에는 굉장히 이 꽃이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어요.
특히 여수 지방에 가면 도로 옆에 쭉 심어서 지금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답니다. 제가 요즘 여수에 갈 기회가 없었는데 다음에 여수 가면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진짜 너무 곱죠?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 목이 아프네. 여기 꽃 진 거 좀 보세요.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쁘게 장식돼 있죠. 배롱나무예요. 아주 오래된 나무겠죠. 헐벗은 것처럼 보이죠. 이 나무의 특징이랍니다. 목베기롱. 풍매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꽃이 정말 기다려집니다. 지금 조금씩 눈을 틔우고 있어요. 좀 보세요. 보이죠, 여러분들도. 진짜 말 그대로 흙내라고 약간 검은빛이 난답니다. 수영도 너무 멋있죠, 여러분. 이렇게 자랐어요, 이렇게. 저기 아파트 단지들 옆에 약간 떨어져서 조용한 교회가 있습니다. 옆에 도로가 새로 생겨서 조금 요즘 좀 소란스러워졌어요. 잔디밭이 다 가꾸어진 순천복음교회 정원 다음에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여기 또 철쭉 한그루가 있는데 여기도 많이 폈어요. 오래된 동백나무랍니다. 어쩜 동백나무가 이렇게 곱게 잘 자랐는지. 동백나무는 보통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가거든요. 근데 여기는 한 빗둥으로 이렇게 잘 자랐어요. 기특하네요. 이렇게 열심히 걸음도 주고 갖고 나서 봄에 더 이쁜 매화가 필 것 같습니다. 매화를 기대해 주세요. 격풍매화라고. 이거 이 나무 좀 보세요. 얼마나 많은 세월을 여기서 이렇게 지내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휘고 휘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. 여전히 예쁜 뽀뽀오리를 달고 있네요. 이 나무는 백매화 나무인데요. 이거 보세요. 옆에 하나는 한 가지는 고사되고 그래도 옆에 가지는 아주 그대로 싱싱하게 살아있네요. 고사된 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. 정말 엄청난 세월을 간직한 매화나무들입니다. 좀 보세요.
말로 표현이 안 되는 작품입니다. 근데 실제로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. 이 나무가 분재 형식으로 자라서 너무너무 멋있답니다. 그대 이기에 이대로